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전일 마감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강하게 반등 한 이틀 하다가 어저께는 0.34%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반도체도 1.81% 하락했고요. 자, 독일이 그죠? 마이너스 1.28% 하락하면서 유럽이 조금 낙폭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하락 마감했어요. 자, 중국도 장 초반에 잘 반등 시도 넣다가 밀려버려서 중국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거 보시면 일본으로 보시면 저항권에서 밀려버리죠. 이거 뭐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인데 위로 강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정석적으로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에 비하면 니케이는 약간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저점 이렇게 좀 형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마찰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달러 기조 내지는 환율이 막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200원대 강하게 뛰어넘었다가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1200원대를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엔달러도 낙폭이 좀 있어요. 엔달러 확 빠지면서 일본 같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도 낙폭이 좀 심해요. 그죠? 달러 파운드도 그렇고 유로도 그죠? 반대로 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유로가 빠지니까 같이 빠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인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날이 뭐 어디 따로 있나요? 그죠? 자, 여러가지 좀 생각이 들고 그냥 방송 좀 하고 싶어서 열었습니다. 그래도 몇 분 들어와 계시네.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걸까요?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기쟁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구독자 20명이면 제가 이 정도 시청하시는데 이해를 해요. 구독자가 2300명입니다. 구독자 2300명요. 물론 이제 뭐 휴가철이고 하니까. 그런데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시청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방송을 좀 잘 보고 싶어 할까? 그죠? 내용이 이제 너무 진부합니까? 아니면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구독이 2300 되면 안 돼.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농담인데요. 장도 힘들고 하니까 주식이 진절머리 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테고, 좀 어려운 상황 맞아요. 그 상황 맞는 것 같고, 저도 지치지 않고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마감 방송 전일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 환율을 중국과 미국이 환율 싸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7위안 위로 올라감으로 해서 그것은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상쇄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일 인민은행에서 7.0 몇 위안으로 고시를 했던데, 생각보다는 조금 뭐 높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7.0039 위안으로 고시했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국과 미국 간의 마찰이 상당히 심할 수 있고, 저는 이거 다 트럼프의 어느 정도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질 줄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이렇게 폭락할 거 알고 있어요. 일부러 약간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압박을 더 주고 내부적으로는 연준에게 금리 인하 더 해라. 봐봐, 우리나라 증시가 좋기는 뭐가 좋아, 이렇게 급락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짜증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참 짜증나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상당히 변동성 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비교적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조금 더 악화되기보다는 일본의 꼬랑지 좀 내렸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안 결의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배제했다, 그것이 아니라 A, B, C, D 등급으로 겉으로만 아닌 척 하는 거죠. A 등급에 다 있어요, 나머지 27개 국 중에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했거든, 우리나라를요. B 등급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딱 풀어줍니다, 그죠? 포토 레지스트. 장난하냐 지금, 그죠? 장난하냐고요. 그러면서 빌미를 주는 겁니다. 완전 강수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너거 배제한다 딱 잃어버리니까, 와, 그러다가는 완전 강대강. 우리나라하고 뭐, 척 지는 거는 자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겠죠. 누가 있다? 미국이 있거든요. 왜? 지소미아. 한일 군사보호협정, 그거 우리나라 체결 안할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빌미만 줘놨어. 저는 그거 파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그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국내에서도 일본에 사죄해야 된다 하는 정신머리 썩어 빠진 인간들도 천지던데, 일본가 살지 그러면. 방사능 득실득실한 일본에 가서 자기가 딸이 있으면 위안부 보내도 됐다, 그런 생각 한다대. 야, 말입니까? 지가 가서 위안부 해, 그러면. 자기 딸도 위안부 해도 용서하겠다 했으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데, 그죠? 주머식이 있어요, 주머식이. 아이고. 길거리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런 매국노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달락, 1달락 최악의 상황 면한다 싶으니까 반등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낙폭이 심했거든요. 그러나 코스닥도 반발, 여기 반등해도 저항권이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가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항권이다 했거든요. 딱 수습했네, 일단, 그죠? 그러나 크게 밀리지 말고 적당하니 아래윗꼬리 정도 다는 정도면 좋겠다 했으니 만족합니다, 이 정도도, 그죠? 그리고 코스피도 좀 갔으면 좋았는데, 뭐다? 수급이 안 좋아요, 그죠? 기관이 좀더쭉 들어가 줘야 되는데, 기관이 그냥 고단세를 못 참아가지고 2천억이나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또잘 갈려다가 또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오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코스피엔 좀 들어왔다가 막판에 좀 미룬 것 같은데, 볼까요? 잠깐만요. 코스피가 48억 이상. 아, 그래, 제가 헷갈렸어요. 여기 기관인데, 그래, 어쩐지 플러스권 분명히 봤거든요. 막판에 좀 밀었습니다. 막판에 좀 밀었는데 기관이 계속 던졌어요, 6개는. 코스닥은 그냥 주구장창 둘다 던졌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지금 잘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참뭘 의미하는 건지, 그죠? 코스닥에 이거 강한 반등세 나올 때 그냥 살짝 위에서 그냥 던져주는 정도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급이 같이 강하게 동반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코스닥은 저항권이다 생각해서 일단 코스닥 레버리지 여기서 다 팔아.
그리고 잘 챙겨 먹고요.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까지 발라 먹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 팔아먹고 인버스 들어갔습니다. 인버스 별로 까진 거 없고, 우리 시리님이 가지고 계시겠지. KMW 어저께 잘 갔어. 그러니까 해증은 해증대로 해놓고 종목은 종목들 올라가는 일타쌍피 어저께.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종목 전부 뻘게요. 난리 났습니다. 그죠? 자, KMW 여기서 매수 의견. 이 앞전에 돌파된 고점 부위 여기 지지권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퍼펙트. 자, 추가로 더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대장이거든요. 그죠? 자, 삼성전자. 자, 일주일 동안 제가 방송했었어요. 오전 방송 3일 했고요. 풀 방송 이틀 목요일 금요일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께 실제로 리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먼저 체험하는 시간 좀 드리고 싶어서 삼성전자 싸싸싸싸 위에 있습니다. 기아차 싸싸싸 거의 본전 가격보다 조금 밑에. 자, SDI는 전일 4회가 날라갔고요. 그죠? 4.8%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4. 네이버는 상가격보다 약간 500원 밑에 있네요. 500원. 그죠? 막판에 밀어서. 그리고 선물 인버스도,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도 여기서 했으니까, 그죠? 거의 보합권입니다. 그래서 뭐 4 한거 5개 6개 전부 다 수익권에 있다. 앞전 상황 며칠 전 상황까지 다 합하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리딩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추천했던 종목들 상황 짚어가고 그렇게 마무리하죠.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 던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올라간다면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라 그럽니까? 핸드폰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센서, 그거 샤오미 하고 그 다음에 오이 업체가 어디더라? 중국 업체인데, 그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샤오미는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오이 기업이 이름을 좀잘안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4위 5위 이 기업에 중국 기업들이 삼성 제품 쓰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면 삼성전자 안 올라가고 안 되거든요. 카카오 대번 강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 스트레이트로 이평선 다 뚫고 올라왔거든요. 베리굿입니다. 위로 갈 겁니다 아마. 그죠? 만약에 약간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추가 매수. 자,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왔다. 기아차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여기 박스권 안에 거의 있었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일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KMW 말할 게 없어. 기관 외국인 막 들어옵니다. 5G 대장이거든요. 이거 그냥 쭉쭉 한번 들고. 일단, 시리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앞전 상황에서 저 LG전자 던졌다 했을 때 마음 상했는 모양이시던데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끝내주게 갈 거다 했는데 내일 주춤하면 저 입장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도. KM도 눌리면 추가 가능하긴 한데 조금은 부담돼요. 조금 부담됩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추가했다가 다시 축 처지면 조금 박스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핸들링 잘해야 돼요. 삼성 SDI 대번에 그냥 올라갑니다. 전에 하루만 4.8% 싸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 2차전지의 핵심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이 3인방 잘 봐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저께 하이닉스도 살수 있다 그랬거든요. 위로 올라간지 내려간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 이거 강하게 따라잡았어요. 여기 고점 돌파하고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왜? KMW를 이렇게 좀 조정받으면 살려고 했는데 못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가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돌파형도 과감하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NC 소프트도 살수 있다. 여기서 말씀드렸고 올라갑니다. 야, 강한 놈이 강해.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우상향하는 거 맙니다. 꼬꾸라진 건 팔았어. 그죠? 꼬꾸라진 건 팔았습니다. 디오도 살수 있다 했는데 나중에 상황 보고요. 올 솔루션. 이것도 살수 있다. 그죠? 여기서 올라갑니다. 자, 5G는 KMW하고 오이 솔루션에 좀 집중해야 돼요. 눌려준다면 좀 과감하게. 아까, 많이 밀리면 안 좋은데, 그죠? 여기 약간 밀릴 때 추가했다가, 밀릴 때 던졌다가 여기서 다시 추가하십시오. 많이 말고. 절반 이상이라도 던졌다가, 눌려주면 다시 사고. 조금 처지면 상황 봤다가 여기서, 안 밀리면 괜찮은데, 추가로 밀리면 좀 줄여나가고.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매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고점은 좀 부담되는 거거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아, 평소에 그래도 근 1년 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공부했던 대로 일단 적용해 보십시오. 셀트리온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5만 5천원권 밀리지 않으면 양호하니까 그죠? 15만원을 이번에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십시오. 15만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좀 그래요. 5천원, 5천원도 한 3%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다 용인하긴 못한데. 자, 여기를 잘 지지하면, 위로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추가 상승한다면, 17만원권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또 50만원, 100만원 말고요. 그 언제 갈 겁니까? 당장에, 다음 주 전략. 일단 17만원권까지는 반등 가능한데 강한 상승세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요. 밑으로 축 처질 때는 다시 약세로 좀 전환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코엔텍도 공기청정기 아니라 폐기물 관련인데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좀 관심권에 있고요.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여기서 살수 있는 권역이다. 우리 방송 요새 좀 자주 듣는 레이저 쭈니가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겠죠? 그렇지. 푹 날아갑니다. 다 뽑아 놓은 겁니다. 여기 안에서 관심 종목이라고 표현해 놓은 여기, 야, 마우스 어디 갔냐. 여기 안에서 관심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화전공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여기 무너지면 시원찮아야 되는데 대본 올라옵니다. 자동차 부품, 자, IT, 자동차 부품 5G, 휴대폰이 이제 좀 처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 정도가 좀 괜찮지 나머지는 별로 안 괜찮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현대차도 낙폭 좀 제법 있었는데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LG를 삼성으로 갈아타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S1도 여기 관심 가지고 있는데 붕 떴다가 좀 밀립니다. 이런 것도 다 눌리목 오면 한번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자, 만두도 이런 자리가 다 상승 이후에 눌리목 주는 이런 자리가 다 포인트고.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네이버하고 비슷하네. 그죠? 비슷하죠?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보십시오. 비슷하잖아. 그죠? 우리는 기아차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들부러 가진 않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 괜찮아요. 현대모비스도 딱 여기 딱 지지하고 딱 올라갑니다. UTI는 핸드폰 부품주 중에 가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전일만 봐서 그렇지 그 전날 9%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그죠? 여기 중에 핸드폰 부품 중에 가장 강세 보였던 종목입니다. 여기 중에 밑으로 갈수록 약간 시원찮긴 한데, 그리고 타이밍, 약간 고점 부위라서 타이밍 노리고 있는 상황. 그죠? 한국 전력은 맛이 갔네, 뺍니다. 여기 올라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지 여부 체크하려고 했는데, 역시 잘못 갑니다. 그죠? 왜? 아직까지 하락 추세 다못 벗겨냈거든. 일진타야 약간 관심 있어요. 근데 너무 등락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또좀더 다질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쪽. 네패스. 이것도 그냥 관심권 정도만 있어요. 애매합니다, 지금. 자, 에이스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다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자, 정미님도 오셨고. 장미님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잖아, 그죠? 플러스죠? 그죠? 하란 대로 했으면 플러스입니다. 맞다. 1번. 약간 플러스겠네, 약간. 그죠? 왜, 여기서 사. 종가 인근에 사 그랬거든. 그죠? 약간 플러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열정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한분 있는데 어저께 제가 붙잡고 했습니다. 싸싸싸싸싸 세 종목 사라 그랬는데 다 풀었을 겁니다. 야, 그런 경험 또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죠? 뭔가 연민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댓글에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갔다 왔어요. 잠이 옵니다. 그렇게 댓글 남겨놓거든요. 뭔가 짠하잖아요. 그죠? 뭔가 짠하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전날 처음 공부했는데 30회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그 전날 공부를 26회까지 했습니다. 소리 딱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내가 바로 잡고 사사사사 다인 겁니다. 닥터케인 그런 거 있어요. 연민, 다른 거 불쌍한 거 아니고 연민, 그죠? 연이란 것은, 그죠? 불쌍한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동병상련, 예전에 좀 어려웠던 제 상황, 이런 게다 오버랩돼서 그런 겁니다. 삼성 SDI사, 그러고 삼성전자 사사사, 그 다음에 기아차사, 그렇게 하면서 붙잡고 그냥 했어요, 그냥,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저는. 자, 26개를 봤다면 적어도 6시간, 7시간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시고, 갑자기 방송이 하고 싶어졌어요, 오늘. 어저께, 마감 방송 안 해서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제가 또 방송을 좋아하니까, 그죠? 어저께 닥터케이 또 수익 났는데 여러분들 질투 납니까? 아니면 재수 없습니까? 아니면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죠? 뭔가 하면 제가 실시간 방송 그거 최근에 좀잘안 올리거든요. 매매하는 거. 왜냐하면 주식 방송인데 매매하는 거 올려버리니까 야 이거 뭐 주식 하는 사람 아닌가 이래가지고 조금 오히려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안 올리고 있는데, 좋아요 3개 있네. 8월달 4일 거래했는데 800 넘게 벌었어요. 자, 690달러니까 700에다가 20하면, 그죠? 850 정도 벌었습니다. 그 벌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전 매매해서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사람이다. 믿어보시라.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한두 개 올란 게 아니고, 전부 다 올랐어. 그죠? 이거는 사라 했는데, 안 사서 그냥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올려놨습니다.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되고, 벌게요. 그죠? 그래서, 계속, 아껴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긴 하나 그분들을 상당히 제가 사랑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 저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께 도움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그래도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면 방송 종료하도록 하죠. 자, 마무리 할 텐데 궁금한 거 종목 상담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보시고 없으면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조금 추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인버스 여기 인근 오면 인버스 지수 하락에 대해서 베팅하는 인버스 때리겠다 했고 진짜 때렸고요. 여기 오르는 동안은 레버리지로 지수 상승 베팅해서 잘 먹어냈고, 자, 인버스는 만약에 좀 처지면 인버스 수익 나고 인버스 산 만큼 KMW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팀원이 더 사라 그랬습니다. 인버스 산 만큼 그럼 어떻게 된다? 빠지게 되면 인버스로 KMW가 좀 빠져도 손실이 상쇄되고요. 올라가면 인버스까지도 KMW가 인버스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해칭 전략도 같이 쓰고 있다. 자, 앞으로는 다양하게 인버스, 레버리지, 지수 연동되는 펀드들도 거래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여러분들 날씨 많이 덥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주십시오. 닥터케이라고 방송 괜찮던데 한번 봐라. 아시겠죠? 광고 2,000원도 못 벌어요. 그죠? 스킵하지 말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부 좀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